2012 여수 엑스포의 주역 벨루가 하얀 고래라는 특이점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그중 한 마리가 7월 20일에 폐사했대. What?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를 앞두고 희귀 생물 벨루가 3마리가 러시아로부터 수입되었어 연구 목적으로 반입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시 관람용이었지 벨루가는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어. 야생 벨루가는 최대 몸 길이가 4.5m, 무게는 1톤으로 대형 동물이야. 야생 바다에서 낮게는 20m, 깊게는 700m까지 잠수하는 특성을 갖고 있지. 그런데 폐사된 벨루가 루이가 지내던 수조는 수심이 불과 7m밖에 되지 않았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루이는 평균 기대 수명 35년도 채 누리지 못하고 불과 12살에 죽어버렸지. 좁은 수족관에서 폐사한 고래는 루이뿐만이 아니야. 국내 수족관의 돌고래 보유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수족관 8곳에서 돌고래 61개체 중 30개체가 폐사했다고 해 무려 49%에 달하는 확률이야. 이에 전문가들과 보호단체들은 돌고래가 수족관에 키워지기에 적합한 동물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책임을 촉구하고 있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역시 3마리의 벨루가를 수입했다가 2마리가 폐사당하자 남은 1마리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연구 목적이란 이름하에 돌고래를 수족관에 가두는 것. 정말 자연과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 그럼 오늘 준비한 핑거 이슈는 여기까지. 다음에는 더 쉽고 재미있는 뉴스로 찾아올게.